유일하게 두 자릿수 시즌을 넘긴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역대 우승자들 중 가장 파급력이 강하고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올타임 레전드는 누구일까요? 로꼬, 소울다이브, 베이식, 행주, 나플라, 펀치넬로, 릴보이 모두 대단하지만 아무래도 역대 우승자들 중에서 딱 두 명만 꼽아보려 한다면 단연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비와이와 바비입니다. 오늘은 이들이 대체 어떤 이유로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 한정 역대급 인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결혼 발표를 통해 이제는 애아빠가 되어버린 쇼미3 우승자 바비. 그가 어떻게 우승을 했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바비의 뒷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쇼미더머니3가 방영한 2014년 당시 법적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살이었고 만약 현재로 따지자면 고등래퍼에 출연할 수도 있는 나이였습니다. 아주 어렸지만 이 쇼미더머니가 끝나고 방영되는 엠넷의 후속작 믹스앤매치라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촬영 중이기도 했죠. 참고로 아직 아이콘으로 데뷔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는 아이돌래퍼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던 시기에 자신을 증명해내야만 했는데요. 초반에는 우승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긴 했지만 랩으로 특출나게 화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는데 2차 예선 때에는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자신의 것이 없고 짐 싸기 싫으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가씨는 꿈을 꾸고 난 그 꿈을 주인공 한번 놀아보고 변호라면 바로 노는 song Call me Shaggy. 너무 인위적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짐 싸기 싫으면 멋있게 하고 싶어서 오버하는 듯한. 오히려 시즌 초반부에는 가사를 절었지만 패기 있는 프리스타일로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으며 상황을 모면하고 2차에서는 심사위원들을 재치있게 디스했던 BI가 더 주목을 받았었죠. Yo, yo! Everybody! 맞아요, 나 가사 까먹었어요. But 지금부터 여기 내 무대, 이 사람들은 관객. 바비의 진가는 관객들이 있는 무대를 할 수 있는 본선에서부터 드러납니다. 현재 쇼미는 본선에 올라가면 혼자서 무대에 서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프로듀서와 연관되어 있는 막강한 피처링진을 대동해서 어떻게든 경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비는 자신의 프로듀서인 도끼 더콰이엇이 피처링한 2차 본선곡 L4A를 제외한 모든 무대를 오직 혼자서 섰고 쟁쟁한 라인업인 올티, 바스코, 아이언을 차례대로 격파하며 우승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심지어 이 Looking for Love 역시 본선의 주제가 사랑 그리고 스페셜 래퍼와 콜라보였기 때문에 도끼와 더콰이엇이 피처링을 한 것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이 무대 역시 혼자 섰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 당시 바스코는 준결승에서 천재노창을 데려와 치트키라고도 할 수 있는 파급효과와 덜을 부르며 베테랑의 카리스마가 넘치는 무대를 보여줬지만 바비는 백댄서나 화려한 무대 장치 하나 없이 연결고리 힙합이라는 곡으로 이 엄청난 무대를 이기고 맙니다. 연결고리 힙합은 바비가 가진 최대 강점이었던 무대 장악력이 제일 잘 드러난 경연 중 하나였고 현재까지도 모든 쇼미더머니 영상 중에 조회수 부동의 1위를 움켜쥐고 있는데요. 무려 7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홀로 무대를 압도하는 능력과 미친 카메라워크 등등이 회자되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해서 다른 무대들이 별로였느냐?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원 성적이 증명을 하는데 바비가 본선에서 한 모든 무대는 전부 한국 음원 사이트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관객의 호응을 이끌고 퍼포먼스적인 능력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의 랩 실력에 대해서는 딜리버리가 좋지 않다, 호흡이 떨어진다 같은 피드백이 꽤나 있었는데 확실히 그는 완성형 래퍼가 아니었고 날것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패기와 태생적으로 장착된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이 더해지자 관중들을 열광시켰고 이것이 그를 우승까지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2에서 스윙스와 매드클라운이 쇼미더머니의 상승 곡선을 그렸다면 바비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대중들에게 흥행시키는 데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 미성년자의 나이로 우승한 유일무이한 래퍼입니다. 바비가 쇼미를 흥행시켰다면 BY는 쇼미의 최전성기를 이끌었고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BY는 쇼미더머니5에 지원했다는 것부터 우승후보 1순위로 꼽히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BY는 저번 시즌에 지원을 해서 마이크로닷과의 1대1 대결에서 지며 탈락을 했었습니다. 이내 패자부활전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지만 하필이면 만난 상대가 릴보이였고 자신의 곡 중2병 벌스로 심사위원들을 감탄시키며 훌륭한 랩을 뱉었지만 안 좋았던 대진운 때문에 정말 아쉽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해치와 이제는 다들 머릿속에 내 이름 새기다 이 씬에서 눈치도 없이 군백에 말행이는 애들 나 때문에 가벼워진 군백이가 이 때문인지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마이크로닷과 BY의 쇼미포 1대1 대결 영상을 보면 왜 BY가 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댓글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쇼미포에서 떨어지고 5에 지원했던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대표곡 중 하나인 The Time Goes On 등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 Time Travel이 점점 유명해지며 꽤 많은 대중들과 힙합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린 상태였기 때문에 BY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난 내 발을 구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당해 내 무릎이 닿지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아니나 다를까 그는 1차 예선에서부터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이라는 말을 유행시키며 우승후보에 걸맞는 인상을 심어주었죠. Real recognize real? 이걸 아직도 믿어 진짜라는 건 모두가 알아보는 법이여 I'm MC I will move the crowd I will make the culture 2차에서는 닥터드레의 비트 위에서 너무나도 여유롭게 랩을 했고 심사위원들에게 말이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이랑 붙어도 이길 것 같다 등 최고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I'm living in the dream 내 상태는 limbo 너가 나를 본다면 네 자세는 limbo BY는 피해야 돼 무조건 피해야 돼 아, BY BY는 뭐 말이 필요 없어 BY 씨는 어떤 분이랑 붙어도 이기실 것 같아요. 사이퍼 평가 미션과 1대1 미션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실력으로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고 쌈디 그레이 팀에 들어가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곡이 발매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달성합니다. 디스전에서도 그저 맹목적인 비난 같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 아닌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가사로 시즌과 재미난 티키타카를 보여주며 주제와 재미 모두를 잡았습니다. 네 흑역사는 또 시작 마치 AO 뮤직 비디오 그의 1차 본선곡이었던 Forever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4분여간 타이트한 랩으로 꽉 채워넣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역대 모든 쇼미더머니 1차 본선곡 중 다시는 보지 못할 최고의 무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장르에 비해 거친 가사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힙합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욕설 하나 없이 자신의 신념만으로 랩하는 BY를 보고 팬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의 가사 중 일부였던 얌얌얌은 유행어가 되어서 결국 전 국민이 외치게 되었습니다. 도끼 역시 그의 무대를 보고는 한국 힙합에서 처음 보는 무대였다고 칭했고 결국 이 곡은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랩 힙합 부문과 한국 힙합 어워즈에서 올해 힙합 트랙에 선정되는 강력한 2관왕을 거머쥡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상대팀이었던 보이비의 프로듀서 길이 엄청난 기획력으로 보이비에게 호랑나비라는 신나는 곡을 줬고 피처링으로 보이비의 팀 리듬파워, 백댄서로는 우주소녀, 게스트로는 김웅국이 등장해서 관객들을 사로잡았지만 BY의 무대가 끝나자 득표차가 무려 3배나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호랑나비 역시 전국 방방곡곡에서 흘러나오게 되었고 리듬파워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서로 윈윈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결승에서도 역대급 무대가 탄생했는데 그레이의 펑키한 비트 위에 박재범의 보컬이 얹어진 데이데이는 레드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음원 발매 직후 역시 곧바로 차트 1위를 달성합니다. 포에버와 데이데이를 기점으로 2016년은 과정 없이 전국 어딜 가든 BY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에게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결승곡이었는데요. 자신이 직접 프로듀싱한 곡 쌈박자는 갈수록 높아지던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기에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BY의 평소 스타일과는 달랐고 송대간의 곡인 네박자에 마이너스 원박을 하면 쌈박자라는 의문의 훅 때문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죠. 하지만 현실주의자와 무신론자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잘 버무린 신선하고 실험적인 곡 자아상 파트 2로 결승을 이내 잘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비와 BY를 쇼미더머니 한정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비교해보자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흥행시키고 수많은 시즌이 나오는 데에 가장 처음으로 기여했으며 힙합의 발전에도 한몫한 사람은 바비 다소 아쉬운 평을 받는 쌈박자 빼고는 1차부터 결승까지 모든 무대에서 무결점으로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인기 최절정의 중심에 서있었던 것은 BY라고 생각됩니다. BY는 우승 후 수많은 매체와 인터뷰에 출연했고 자신의 회사를 설립, 꾸준히 곡을 발매하고 후배도 양성하며 힙합씬에서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바비는 쇼미 우승 후 솔로보다는 다시 자신의 그룹 아이콘으로서의 활동에 열중했고 현재는 대중들에게 많이 얼굴을 비추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바비가 보여줬던 임팩트는 잊혀지지 않았고 이 때문인지 바비가 솔로 래퍼로서 활동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그의 재능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는 리스너들도 꽤 많습니다. 재미있는 공통점으로는 둘 다 인생의 동반
동반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쇼미더머니 올타임 레전드 래퍼 두 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홀릭이었습니다.